바로 인증해 드리겠습니다. 착 문을 열고 살짝 닫으면 자, 쭉 이렇게 밀려들어. 한번 더 해볼까요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릭스왕 채널의 김유덕 팀장입니다.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여러분 앞에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. 이제는 낮에는 너무나 이제 온기가 가득하고요. 아침 저녁은 영하의 날씨가 또 계속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오늘 차량은 여러분들의 한기를 녹일 바로 그런 차량을 또 들고 왔습니다.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바로 벤츠 쿠페형 SUV의 아이콘이죠. GLE 300D 쿠페. 일전에 제가 화이트 바로 직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왜 똑같은 걸 들고 왔냐고요? 제가 같은 걸 들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? 또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. 일단 이번에는 색상과 또 옵션이 갖춰진 그리고 제가 광속 출고로 인증해드리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차량을 컨텐츠로 선택했습니다. 여러분 오늘 블랙 체리 쿠페 차량 한번 소개하겠습니다. 야 진짜 지난번 깔끔한 화이트예요. 이번에는 이 포스 있는 블랙. 아 이 벤츠 블랙은요 또 펄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게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. 뭐 일부 분들은 이제 이 차의 관리가 좀 어렵다고 해서 블랙을 좀 싫어하는 분 있지만 정말 블랙에 대한 매력을 아시는 분은 무조건 차를 블랙만 살 정도로 예, 인기가 상당한 또 인기 색상이죠. 아, 솔직히 지난번 그 화이트 쿠페 차량 제가 찍을 때도 아, 저는 조회수 한 5만 이렇게 예상했는데 아,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 나왔습니다. 그래도 뭐 한 2천 뷰 정도는 나왔더라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차량을 아마 고민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좀 문의가 많이 왔어요. 하지만 그 현금 할부 문의도 좀 많이 왔는데 저 김 팀장은 리스 장기렌트 전문 법인 소속 에이전트라 제가 이렇게 리스 장기렌트 외에 현금 할부 진행은 좀 어렵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가 공식 딜러분들을 통해서 차량을 출고하다 보니까 딜러분들의 영역인 그 현금과 할부는 저희가 좀 진행이 어렵습니다. 상도 이상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오늘 이 차량 진행 고객님께서는 지난 2월 19일에 제 업로드된 이 화이트 투톤 그 쿠페 영상을 보고 바로 2월 20일에 연락을 주셨어요. 근데 오늘 촬영일 현재 또 인증해 드려야겠네요. 또 촬영일 현재 2월 24일 무려 한 4일 만에 여기 지금 위에 카톡 아마 나올 겁니다. 날짜 보시면 2월 20일 날 첫 문의가 왔고요. 오늘 2월 24일 날 작업을 마치고 이제 지방에 계신 고객님한테 출고해드린 그런 차량인데요. 이 고객님께서는 40대 초반에 이제 지방 쪽에 계시는데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셨고 처음에 이 차량 문의하시고 나서 짧은 정말 저랑 정말 4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특히 한 이틀은 이 차량을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. 뭐 본인의 현재 사업 상태 그리고 뭐 어떤 이 부동산 그 투자 뭐 집 그 등기 이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셨는데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아, 이 차의 어떤 매력 그리고 제가 혹시 사후 관리 뭐 서비스 등등을 정말 진심 어리게 어필해서 결국 제 성의에 감복한 나머지 차량을 선택해 주셨고요. 이 차량 지는 고객님께서는 조건을 걸셨습니다. 무엇이냐? 블랙에 블랙 시트 특히 파워 클로징도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구해달라.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? 저 김 팀장 차 구하는 건 또 도가 텄지 않습니까? 바로 이틀 만에 섭외해서 그저께 리스 실행 어제 등록 오늘 작업 바로 이 결과물이 여러분 앞에 서 있고요. 이제 캐리어에 실어서 고위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바로 그런 차량입니다. 자 지난번에 한번 화이트 소개해드렸듯이 오늘은 이 블랙 색상의 어떤 색상과 매력 내외관 간단 리뷰 그리고 제가 짚어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알려드리겠고요. 또 마지막에 지금 이 차량 출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. 팀장님 이거 그냥 딜러사 가면 구할 수 있던데 이거 너무 뻥이 심한 거 아닌가요? 제가 그 댓글 보고 좀 살짝 그랬습니다. 왜냐하면 뭐 그레이 색상, 실버 색상 이런 색상의 블랙 시트 이런 거는 좀 남아있을 수 있는데 뭐 화이트의 레드 투톤, 블랙의 레드 톤, 블랙의 화이트 투톤, 블랙의
화이트 투톤 아니면 이렇게 파워 크로징 노 옵션까지 들어간 차량은 없습니다. 대기가 많아요. 근데 저는 그런 차량을 이렇게 빠르게 구하고 인증까지 해드리지 않습니까? 이따가 제가 파워 크로징 노 이렇게 열고 닫는 거 시연해 드릴 테니까 진짜 그 차량이 아닌지 봐주시고, 저는 정말 출구로 제가 인증하는 김 팀장입니다. 한번 봐주시죠. 여러분 함께 가보겠습니다. 이제 이 차량도 제가 좀 리뷰를 많이 했더니 이렇게 하고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. 자, 전반적인 앞모습, 파워도움이 들어간 이 볼륨감 있는 본네트 아래로는 역시 지난번에는 세로 그릴이었지만 이번에는 원래 순정인 다이아몬드 그릴이 여러분들을 아마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. 아, 이 그릴 보이십니까? 이거 번쩍번쩍, 진짜 이름 어떻게 다이아몬드라고 지었는지 정말 잘 지은 것 같고요. 와, 이 벤치마크 그냥 제 얼굴, 제 얼굴이 더 크긴 하죠. 정말로 제 얼굴만한 큼지막한 마크와 함께 이 존재감 있는, 그리고 이 차량은 AMG 라인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밑에 범퍼 하단부의 크롬 문양과 이 벌집모양의 파츠까지 전반적으로 진짜 블랙의 이 웅장함과 이 세련됨이 강조된 그런 모습입니다. 라인을 샀습니다. 저는 이제 쿠페를 볼 때마다 이 아치형, 이 라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렙니다. 그냥 일반, 저는 개인적으로 SUV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쭉 가고 전형적으로 떨어지는 SUV 라인도 좋아하지만, 아, 뭐 뒷좌석 헤드룸을 좀 포기하더라도 이 쿠페형 디자인은 정말 예술인 것 같습니다. 특히 확실히 여기 뒤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C필러 부분이 BM과는 확실히 다른, 일반적으로 쫙 날렵하게 유선형으로 뽑은 모습이고요. 뒤에 내려앉은 듯한 라인까지 굉장히 이쁩니다. 자, 여러분들 인증 시간이 왔습니다. 아까 제가 이거 파워크로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냥 블랙에 블랙 시트 너무 뭐 흔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바로 인증해 드리겠습니다. 착 문을 열고 살짝 닫으면, 자, 쭉 이렇게 밀려 들어가. 한번 더 해볼까요? 다시 한번 열고 닫은 다음 내비두면 스르륵. 114만원에 옵션이 추가된 바로 파워크로징 도어입니다. 이 차량의 차량가 1억 2060만원. 뭐 딜러사마다 조금 할인해 주는 데가 있긴 한데요, 솔직히 거의 지금 할인을 해주진 않습니다. 뭐 셀레나이트 그레이나 실버 아예 재고가 남는 거는 뭐 한 1%에서 2% 정도 해줄 수 있는데, 뭐 그거 뭐 하시려고 할인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고요. 그리고 그렇게 차량가를 따지면 그럼 또 재원도 한번 봐야겠죠. 뭐 미미 말씀드렸다시피 V6 3000cc 디젤 엔진, 하지만 뭐 출력과 뭐 토크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, 아까 제가 살짝 이렇게 한번 시동 걸고 했는데 뭐 이게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거든요. 여러분도 한번 그 부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차량 경우 원활한 승 하차를 돕기에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데요,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편하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서 장착된 장치로서 굉장히 편리합니다. 자, 이제 여러 번 하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섭섭할 이 휠 타임 왔습니다. 20인치의 AMG의 오각형 불가사리 휠. 아이, 이거 좀 빨리 바꿔주십시오. 이거 너무 이제 사골입니다. 뭐 이쁘죠, 이쁘긴 한데 너무 딱 뭐해도 다 있으니까요 좀 그렇습니다. 빨리 바꿔주세요.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래도 뒷모습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이것도 블랙이니까 블랙 나름대로의 이 묵직한 바디감이 있고요. 역시 패밀리룩으로 형성되는 뒤에 테일램프가 앞쪽으로 날카롭게 뒤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양. 전반적으로 이런 라인은 지금 CLS나 뭐 신형 E클래스에도 보이고 GLC에도 보이지만 좀 더 날카로운 게 GLE의 특징입니다. AMG 라인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범퍼 하단부 크롬과 함께 듀얼 머플러 되어 있지만 안에 막혀 있고요. 이 디퓨저가 엄청 튀어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두툼한 이 스포티함을 강조한 이 범퍼 라인. 어우, 확실히 블랙과 함께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다시 한번 트렁크 언급하고 가겠습니다. 트렁크 한번 보시면 전동식으로 스마트하게 열리면서 안에는 이 패스트백 스타일로 열리고 깊숙하게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보이는데 지금 뭐 우산 뭐 세 개밖에 없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제가 또 이 에코펍의 보조 배터리 그리고 QXD 5000 이런 것만 해도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? 저는 큼직큼직 우산으로 생색 안 냅니다. 큰 물품으로 생색을 내고요. 이 깊숙이 자리 잡은 이 트렁크 공간, 이 안 뭐 여러분들이 놀러 갈 때 다 채우시면 됩니다. 자, 여러분 너무 외관에 힘을 제가 많이 쏟았습니다. 안에 이제 실내에 좀 너프하게 가겠습니다. 일단 이 도어 트림 보면요, 우드와 함께 이번에 역시 이 GLE 사박된 1억 2천 가격에 걸맞게 부메스터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. 아우, 부메스터 이쁩니다.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 나파 가죽과 이 꼼꼼한 스티치, 도어 트림부터 그냥 고급하게 보입니다.
실내 모습 또한 널찍한 이 SUV의 공간성에 12.3인치의 이 와이드 콕핏이 딱 자리 잡고 있고, 스테어링 휠도 감촉이 되게 가죽 감촉이 그립감 좋고요. 전반적 인테리어는 블랙에 통일감을 주었고, 여기에 어두운 이 우드 대시 트림과 여기 또 덮개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. 차량가 1억 2,060답게 뭐 웬만한 거 다 들어와 있습니다. 뭐 열선 통풍 시트, 스마트폰 무선 충전, 그리고 신형 MBUX 터치식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. 뭐 옵션은 괜찮습니다. 파노라마 선물까지 있으니까요. 벤츠에서 이제 고급 차량에 밀고 있는 이 시트, 거의 뭐 세미 스포츠 버킷 시트처럼 옆구리를 탄탄하게 부여잡고 있고, 장시간 운행에도 허리와 이런 부분을 잘 받쳐줘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이 차에 2열이 한번 와봤습니다. 2열 이렇게 앉으니까 일단 제가 좀 키가 좀 있어서 헤드룸이 살짝은 가깝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뭐 리클라인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뒤로 짧게 제껴지면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요. 앞에 레그룸은 차가 좀 뒤로 와 있어서 뭐 이렇긴 한데 그래도 부족하진 않습니다. 그리고 뭐 포존 에어컨, 그리고 또 제가 서비스로 드린 여기 두툼한 고급 콜매트까지 전반적인 실내 인테리어는 X6보다 그리고 GLE가 좀 더 넓고 편합니다. 자, 여러분들, 제가 항상 리뷰하는 차는 이렇게 비닐이 있는 새 차고요. 지금 이 차도 보시면 이렇게 뭐 나파 가죽 스포츠에 21년식에 11월 3일, 20년 11월 3일에 제조된, 와, 그러니까 완전 따끈따끈한 뭐 2개월 뭐 3개월이 안 된 바로 그런 차입니다. 그런 차를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따끈한 차로, 신선한 차로 정말 바로 출고해드리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여러분,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내외관 한번 살펴봤는데, 아, 정말 리뷰할 때마다 하나 지르고 싶습니다. 마음이 굴뚝 같아요. 하지만 뭐 제가 타기에는 조금 버거운 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뭐 능력 대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. 현금 이런 것도 좋지만 뭐 사업하시는 분이나 법인 하시는 분들 리스트 또는 장기 렌트로 제가 좋은 조건으로 빵빵한 서비스까지 해드릴 테니까요. 이 차량처럼 슬라가드 프리미엄 퀀텀, 그리고 유리막, 생활보 PPF 이런 것도 제가 다 해드리고요. 아까 보여드린 고급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까지 제가 다 해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 차량처럼 블랙에 블랙 시트, 블랙에 레드 투톤, 화이트 투톤 원하시는 조합 제가 다 맞춰드리고요. 한번 연락만 주시고 저한테 한번 문의해보세요. 제가 빠른 출고로 그리고 빵빵 서비스로 인증해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 이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바로 또 다음에 출고하는 X6 영상, 또 제가 여러가지 계속 출고하니까요, X4 이런 것도 다 출고하니까 영상으로 계속 인증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거 1억 2천이요. 1억 2천이요? 네.